라면 먹어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고 먹어볼 제품은 킨더조이 포걸 여아용 디즈니입니다. 디즈니 해가지고 뭐 미키 마우스에 나오는 그 걸하고 오리하고 그런 캐릭터 들어있는데요. 요 박스 3개, 요 안에 먼저 킨더조이가 제품이 3개가 들어있고 3개 중에 1개에만 디즈니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완전 랜덤은 아닌 거죠. 요 대형마트 가시면 한 3,000원 조금 넘어가는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데, 자, 요런 것도 있고 요런 작은 뭐 귀여운 것들 들어가 있는데, 자, 어떻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미니미인가? 자,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바삭한 호크아볼. 자, 제가 킨더조이 맨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죠. 자, 20g당 보시면 당류가 10g 해가지고요. 반이 설탕입니다. 설탕 권장량이 하루에 성인이 25g이고요. 초등학생 정도는 한 20g 정도인데, 요거 두 개 드시면 하루 권장량 다 드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코코아 먹게 들어 뭐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이런 걸 이제 식품 안구에서 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난 또 시관이 뭔지 그랬는데, 자 여자 거 같은 캐릭터는 약간 좀 분홍색 돼 있고 포걸 돼 있고요. 킨더조이 장난감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약간 좀 결안처럼 생긴 건데, 자, 세 가지 그 반쪽 쪼개시면. 자, 이거 편의점 가면 한 1,300원, 1,500원, 뭐,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뭐, 비싼 데가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. 반쪽은 과자, 아까 보던 그 설탕 덩어리, 아, 그런 거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반쪽은 또 과자 된다.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여시면 되겠고요. 요 묵직한 쪽이, 자, 이것도 따기도 애매. 자, 이렇게 따서 주시면, 자, 이렇게 먹을 게 들어있는데, 요거 이제 반이 설탕이 되는 거, 그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시면 좋은데, 맛은 있더라고요. 맛은 있는데. 자, 너무 달아서, 자, 바삭하고, 몸에 안 좋은 게 맛은 있더라고요. 어디 갔어? 떨어졌어. 너무 달어. 네. 적당히, 하루에 하나도 많으니까 적당히만 드시고요. 설탕이 꼭 여기서만 먹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 먹는 뭐 김밥, 라면, 심지어는 식빵 같은 데도 설탕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. 오! 지리뽀 보이는 게 나왔네요. 이거 뭐 반지도 아니고 뭐야? 자,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열어보시면, 오, 이것도 이쁜 거 나왔어. 자, 이런 거 또 하나 나왔고, 그 다음에 이건 뭐 좀 엄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이건 뭐야? 팽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네요. 자, 요거는 좀 브러치 같은 느낌이죠? 브러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작게 생긴 인형 하나, 이렇게 유니콘 같은 거, 뿔 달린 거 그 들어있고, 여기에다가 날개 같은 거 끼워주시면 되는데, 이거, 아, 여기 보시면,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건 빼신 다음에, 여기 보시면 약간 좀 핀같이 틈새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, 그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으셔가지고, 브러치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걸으실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, 뭐 여자애들 뭐 소품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유니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것도 이쁘지 않게 생겼다.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 같은 경우에는, 자, 뭐냐면은 요 안에다가요, 저기, 저 에어지주도 비슷하고 레고 키마 스피도주랑 비슷한데, 요걸 요 안에다가 립코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, 안쪽에 보시면 태엽같이 감긴 부분이 있어서 거기 이제 돌아가는 팽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건 남자아이들 장난감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, 안에 돌려주시면 안에 있는 것만 돌아갑니다. 그쵸? 돌아가는 상태로 두시면, 오 잘 돌아가. 소리도 나고요. 불은 안 비치겠죠? 네, 꽤 잘 돌아가서 이거 괜찮다. 자, 요거 팽이 놀이 했을 때 탔을 것 같아. 지금 속에도 아직까지 돌아가는데 이제 멈췄다. 자, 요런 게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거 이제 미니 마우스인데 미키 마우스 여자친구 제품인데, 자, 디즈니라고 써 있고요. 요거 이렇게 열으셔서 이렇게 보관함이 들어있는 정도고요. 요거 이제 줄로 요쪽 위에다 묶어주시면 되고, 여기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. 카드가 있는데요. 이쪽에 뒤쪽에는 이제 미니 마우스 쭉 12개 정도 들어있고, 뒤쪽에 보시면, 자, 요렇게, 자, 미니마우스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, 자, 요거 이렇게 띄셔가지고, 하나, 둘, 자, 세 개, 네 개, 뒤집어 놔야겠죠? 뒤쪽은 다 똑같은 거니까. 그러니까 카드 놀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. 뭐, 여러분들이 규칙 정하시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딱 보시고 나셔서, 자, 노란 것만 뒤집어 보세요. 빨간 것만 뒤집어 보세요. 웃고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, 뭐, 잠깐만, 왜요?
잠깐만요. 자, 이렇게 카드 방식 하셔서 이 안에다 담아두시면 되겠고요. 카드 놀이하는 방법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아 노란 게 나오면 지는 거고 빨간 게 나오면 이기는 거고 뭐 운빨로 하는 거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 게임. 자, 여기다가 노란 거, 빨간 거, 빨간 거, 빨간 거 이렇게 순서대로 막 놓게 되면 자. 여러분이 뒤집으면서 노란 것만 찾아내는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게임 되겠죠. 다양하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자 닫아주셔서 보관하실 수 있고요.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한 3,000원대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뭐 장난감 정도는 괜찮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너무 과자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적당히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